안녕하세요. 사마해기군의 여영수교사입니다. 이미 저랑 뭐 이메일을 주고받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받았는데 조금 좀 참으시고, 제가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이제 뭐 영상 제작하시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를요, 저희가 나중에 다 배포를 할 건데요. 발표하기에는 조금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 자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보조금이 인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이 끝날 때까지 1번부터 13번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랑 같이 한게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지금 1차 점검을 한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6월 말까지 쓰신 거를 저희가 봐드리고, 4번 상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그 단계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5번부터 13번까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상시 점검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집행 내용을 이제 끝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건건이 다 지금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끝나고 집행을 다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정산 완료가 되는데, 정산 완료는 상위 기관인 한국문학관협회에서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데요. 교육 자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세 가지로 지금 구좌가 나와 있네요. 처음에 이 나라 도움 가상 계좌, 그다음에 보조금 실물 계좌, 그다음에 기관 자체 법인 구좌인데,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구좌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도움 가상 계좌는 예탁 계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조금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구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물 계좌는 실제로 통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고 또 이제 인건비나 원천세를 낼때이 나라 돈 통장에서 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장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협회에서는 이것을 사업비 계좌로 명칭을 합니다. 용어가 뭐 실물이 있기 때문에 실물 계좌라는 용어도 쓰는데, 협회에서는 사업비 계좌로 용어를 사용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박스 중에 맨 밑에 발생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자도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시는 경우 보조금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납을 하실 때그 이나라 도움 그 예탁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에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조금 실물 계좌에서도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랑 같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좌측 화면은 이미 이 나라 도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지출이 되고 증빙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세부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잘 읽어보시면, 보조금 계좌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는 이 나라 도움 구좌에서 거래 상대방 구좌로 바로 이체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보조금 계좌, 즉 사업비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서 사유를 입력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조금 계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맨 밑에 있는 박스로 좀 처리해 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 원천징수 개별 지급할 때는 작가인 개인 구좌로 바로 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구좌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허용해 준다. 그리고 뭐 해외 송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계좌에 한번 거쳐서 하는 걸 허용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 카드사가 이 나라 도움 구좌에 바로 들어와서 돈을 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구좌에 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봐서 사유를 입력하라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때는 별도의 사유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문학관 협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그 보조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방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정산이 원활하게 되고 또그 불임정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관리 준수사항 맨 꼭대기 보시면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써야 된다. 그렇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그 전제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맞는 지출만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금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 지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조금 전용 카드만 써야 되고 그렇다고 문학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은 허용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 대금을 늦게 결제하면 연체료가 붙는데 그것은 귀책 사유가 그 관에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업 예산을 다 짜셨습니다. 사업 예산을 짰다는 얘기는 그거에 부합하게 돈을 쓰겠다는 그 방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일반 수용비로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예산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뭐 인건비 예산이나 뭐 다른 예산 같은 게 변경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협회 담당자 미리 상의를 꼭 해야 된다.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변경이 안될 수도 있지만 다른 뭐 일반 수용비나 세부 항목 중에서 영상 제작비가 뭐 사업 추진비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예산 그 변경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예산 초과로 인한 불임정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학관 대표자 명의 및 친인척 거래 불가. 그러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참 외부에 계신 분인데 문학관에 그 거기 그 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으실 텐데 그 직원들이랑 거래하는 거는 부득이 좀 허용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뭐 연체료, OTP,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이것도 협회에서는 지원을 하시지 않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세 번째도 보시면 각종 수당을 문학관 소속 관장 및 임직원에게 지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두 번째 그 사업비 계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아까 그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빼가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거래처한테 바로 이날 구좌에서 돈을 쌓아주더라도 이 구좌를 하루 이틀 거쳐서 가는 구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돈 구좌에서 거래처 구좌로 돈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 그 사업비 구좌에 그 증적을 남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돈이 바로 들어서 바로 딱 나가는 구좌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구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구좌에 뭐 일주일 이상 머문다. 그러면 그것은 돈을 잘못 쓴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이 구좌에는 항상 잔액이 0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자는 어쩔 수가 없죠.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는데 그건 내비두고 평상시 잔액은 0원으로 임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3일 전에 돈을 내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결제일이 25일인데 이거 그러니까 22일 정도 내려주면 되는데 그거 10일, 15일 내에 미리 내려주지 말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 시기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인건비는 지금 매달 25일 날 지금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기타 이제 그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상 처리 용역비, 소모품 이런 거는 발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회계 정산에 편한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다 드린 겁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 이 나라 도움을 이미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처음 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나라 도움 매뉴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페이지 수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전자상에서 등록을 할 때는 이 나라 도움 매뉴얼 153페이지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뭐 여기 보조금 전용 카드 집행 등록은
17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로 도움에서 그 결제가 되더라도 실제 돈이 나가는 거는 이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체 담당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체 담당자가 돈이 나가게끔 허락을 해주셔야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회계팀이 있고 지금 자금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팀 담당자가 이체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그 박스 내용은 돈을 지금 잘못 쓰실 수 있어요. 돈이 잘못 나갔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집행 취소입니다. 그래서 집행 취소를 해주시고 집행 취소를 해주시고 다시 이체 담당자가 처리해 주시면 잘못 쓴 돈이 다시 이나라는 부자로 올라간다. 통장이 이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출 결여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지출 결여서가 저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출 결여서가 왜 중요하냐면 돈을 쓰실 때 특정 뭐한 분이 돈을 쓰시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돈을 쓰실 때는 누군가 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승인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명 이상의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지출이 투명하게 됐다. 내부 통제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출 결여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 결여서 양식은 뭐 관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표준적인 양식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특징이 보시면 담당자, 본부장, 센터장 최소한 두명 이상이 다 있는 겁니다. 지출 결여서를 내시면서 혼자 뭐 자체 결제를 하겠다, 전결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두명 이상의 그 결제권자, 그다음에 그 기한자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계정 과목별 설명이 되겠는데요. 인건비죠. 지금 작가님이 지금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월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 인건비가 제대로 좀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쓰인 거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증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간혹 가다 이게 지금 너무 증빙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요청하는 필수 증빙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목은 보시면 그 상주작가 인건비는 그 국고보조금 그 계정에 일용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처리 안 하고 일용임금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단기간 한 9개월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용임금으로 분류를 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도 기간부담금을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처리하시면 되고 지원 금액은 보시는 금액이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급여를 지출했을 경우에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근로계약서가 되겠죠. 근로계약서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이미 다 승인을 하셔가지고 날인하셨습니다. 이거 올려주신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작가님 또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그다음에 또 작가님 구좌로 돈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장, 계좌번호가 찍힌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신분증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뒷자리는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려주지 않고 내면 이나라동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희도 뭐 이나라동 증빙 보다가 본의 아니게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번호 유출이 되면 이게 요즘 뭐 피싱도 있고 뭐 스미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 위험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오픈을 하시지 마셔야 된다 말씀 제가 드리고요. 급여 명세서 이미 양식이 협회에서 지금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 준수해 주시면 되고요. 돈이 또 실제로 이체가 돼야 되니까 이체 결과 리스트까지 있으면 이 증빙이 다 있으시면 작가님한테 저기 사례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됐다 이렇게 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나라도 화면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인건비가 그 보조금 그 사업비 계좌로 바로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끝까지 작가님 구좌에 꽂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님 개인 구좌 이체 내역까지 첨부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끝까지 저희가 흘러간 거를 좀 확인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가님 개인 구좌 이체 내역까지도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그 출근 불안 그뭐 업무 일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이나라 도움 증빙에 같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작가님이 사례를 받으시면 뭐 포함하면 누구나 이제 그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낼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세금을 내시는 게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국세청 그 홈택스 화면인데 이 홈택스에 누구나 들어가 가지고 내 세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관도 있고 또 작가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조회 발급 메뉴 들어가고 2번 근로소득 조개표 그다음에 3번을 조회를 하시면 거기에 작가님 급여를 넣으시면 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자동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세금이 제대로 떼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세청은 국세만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지방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관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소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지자체가 있습니다. 뭐 군청도 있고 시청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돈이 이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10%만큼은 지방세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금은 계산이 됐는데 그 세금을 실제로 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금만 계산하고 갖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냈다 이거를 저희한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근로소득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우리 관에서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 이게 표창하는 거고 또 세무서 영수증서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형, 수납기관형, 또 국세 전자 납부확인서 이런 거를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립니다. 아, 이 작가님 세금은 제대로 납부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데 이 증빙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4대 보험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조회가 됩니다. 인건비랑 4대 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조금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 4대 보험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회를 하면 이제 보험료가 조회가 되는데 4대 보험은 그 슬라이드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기관이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기관이 이제 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업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관이 부담하는 거는 네 개 건강, 국민, 고용 산재를 다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산재는 없습니다. 고용까지 부담하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제일 저기 큰 항목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되겠죠. 건강보험료 예를 들어 200만 원 보수 월액이다 이걸 넣으면 건강보험료 76,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부담하고 또 사업주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국민연금은 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면 이제 9만 원으로 딱 나옵니다. 이제 개인이 9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 기관이 9만 원을 부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그 상주 작가님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60세 이상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좀더 많이 낸다. 요율 잘 보시면 사업자율이 더 부가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만큼은 사업자가 더 내셔야 되는 부분이다. 또이 고용보험료도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산재가 되겠는데 산재는 사업장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뭐 산재가 발생할 그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수 있게 보겠는데 여기 관 같은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요. 굉장히 뭐 좋으신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글 쓰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산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여기 제가 사례로 예술 전문 서비스라는 그 요율을 넣어주면 0.06% 산재가 조회가 되거든요. 이거 해당하는 산재 요율을 그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또 산재에도 부가적으로 붙는 게 있어요. 뭐 출퇴근할 때또 산재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어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보상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출퇴근 제외요율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보험료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하는 증빙이 되겠습니다. 완납 증명서는 이게 관 자체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 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가 되겠는데
이게 상주 작가별로 실제로 냈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월별로 이제 납부 확인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첨부하시면 저게 질문을 안 드립니다. 이게 없으실 경우에는 이제 보완 중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첨부해 주시면 뭐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증빙은 가입자 부담, 개인 부담과 사업자 부담 각각 이렇게 이제 분리된 그 증빙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것까지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만 내시는 관이 좀 있었어요. 제가 6월 말그 자료를 봤을 때 고지서만 내시는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고지서라는 얘기는 청구서잖아요. 청구서는 실제로 돈을 냈다는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또 고지서 잘 보시면 독촉 고지서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 보험료를 제때 못 내시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촉 고지서가 아닌 앞에 그 첨부드린 납부 확인서를 내시는 게 중요하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마지막에 설명이 되겠는데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 내년도 2월에 다 근로자들 연말정산 하잖아요. 또 사업소득 연말정산 하는데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그 4대 보험도 정산을 합니다. 그게 3월달, 6월달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면 기존에 납부한 4대 보험료도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변경되는 것까지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하려면 내년도 3월, 6월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올해 말로 사업이 끝났을 때 내년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관해서 지금 나중에 그 정산하신 그 회계 책임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넣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정산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건비랑 4대 보험 중요한 항목이 끝났고요. 이제 물품을 구입하고 뭐 사례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품 구입을 할 때는 그 거래 그 돈이 돈을 받는 쪽이 이제 법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도 개인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거래를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지금 고유번호증부터 시작해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면세법이 있는데 거래를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 꼭 챙기시고 필수 증빙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뭐 신용카드를 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세금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간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이 지금 법인이잖아요. 관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되고 또그 사업자 등록증 챙기신 후에 그 돈이 그 거래처 구좌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법인이랑 거래를 하는데 돈은 법인 대표자의 개인 구좌 혹은 법인 대표자의 뭐 가족 구좌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춰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고요. 상단에 그주 2를 설명드려요. 간이 과세자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 사업자랑 거래를 할때 간이 과세자로 하는데 간이 과세자가 연 매출에 뭐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될 텐데 그 간이과세자랑 거래를 할 때는 그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합니다. 뭐 발행을 안 하도록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간이 영수증을 받는 게 세법상 허용이 되는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 영수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의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업에서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라. 아무리 작은 그 사업자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읍면 뭐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저기 시골로 들어가더라도 신용카드 영수증 그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6월 달에 정산을 해봤는데 어느 식당에서 지금 간 영수증이 올라온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저기 신용카드 영수증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측, 그러니까 좌측 그 테이블을 보시면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과세자가 가장 많을 텐데 그때 거래할 때 전자세금서 혹은 전자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챙기면 된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그 개인 사업자랑 거래를 할때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 얘기가 되겠고요. 간이 과세자랑 거래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왜 전자책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그 승인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빨간 박스를 드렸는데 승인 번호가 홈택스에 조회가 되면 이게 전자책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본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좌측 하단에 있는데 여기는 잘 보시면 이제 승인 번호가 없잖아요. 승인 번호가 없다는 이게 종이 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 종이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개인 사업자만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게 국세청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처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그 간이영수증 사례가 있네요. 맨그 우측 하단에 있는데 이게 간이영수증입니다. 지금 연필로 썼잖아요. 글로 썼는데 이거는 증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해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품을 구입하셨을 경우에 이제 검수 조서 같은 것도 챙기셔야 되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왜 사진이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 있으셔야지 물건이 납품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승인 번호가 꼭 필요하다. 승인 번호가 다 있잖아요. 승인 번호가 없는 신용카드 정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거 200만 원 지금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역에서 건적서나 지출결의서 거래 명세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로돔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나로돔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선택을 하시면 돈이 거래처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래이체 내역이 필요 없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는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인데 보조금 전용 카드로 거래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신용카드 영수증에 사진 같은 거 올리시되 이 돈이 신용카드 회사로 바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신용카드 회사가 이나로돔 국고 계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제를 내려줘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사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외부 작가님이나 뭐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드리는 사례비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조 세목은 일반 수용비로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이제 정해진 바는 없어요. 간혹 가다 이거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뭐 이거를 10만 원을 드려야 될까, 20만 원을 드려야 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또 오시는 강사님이나 뭐 자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에 맞게 지금 드리면 되고요. 저희가 그 요청드리는 서류는 이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뭐 속된 말로 동네에 누가 아시는 분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력서가 필요하고요. 또 그분이 전문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자격증까지 첨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작가님 그 인건비 드리듯이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좌가 있어야 되겠죠. 돈을 현찰로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돈을 줄 때는 다 계좌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 구좌 그리고 최종 이체가 됐는지 이체 확인서까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 그 페이지가 좀 복잡한데 사례비 청구 영수증 실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번호입니다. 사례비를 드리려고 그러면 거래 상담에 주민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원천세 신고도 안 되고 국세청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민번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초대 드렸는데 그 주민번호를 꼭 챙기셔야 되고 간혹가다 주민번호를 내가 오픈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개인. 그러면 사례비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례비를 드리려고는 주민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볼수 있는데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보시는 게 편안하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적지만 내년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사례비 원천세도 실제로 냈는지 증빙을 저희가 받으려 되는 거죠. 사례비 원천세를 떼었는데 그 관해서 그냥 갖고 있다. 또 작가님은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 영수증 가장 좋은 거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이것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실제 사례비 납부 내역이고 사례비를 여러 한 분이 아닌 그 여러 분한테 냈다 그래서 신고를 한꺼번에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 10분 정도 사례비 작가비가 있고
총한 70만 원 정도 소득세가 나왔네. 그거를 실제로 냈는지 이렇게 한번 묶어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한두 명 내셨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사례비 같은 경우는 이날 넣으면 기타 거래로 분류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사업 추진인데요. 사업 추진이 식대입니다. 이게 뭐 식사하시고 뭐 간식대 하시는 건데,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 회의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식사를 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끼리 뭐 개인적인 식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록을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슬라이드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회의록 할때 음식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음식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 사진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람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 있잖아요. 누가 왔는지 몇 분이 참석하는지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굉장히 제가 한 10분, 9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찬찬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분 지금 남았네요.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페이지가 예. 다음은 지금 원천세 신고 요령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천세 신고 내용을 지금 넣었어요. 근데 이미 뭐 매년 하시는 분또 회계 담당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국세청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돼 있냐면 누구나 들어가 가지고 이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천세 신고는 또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참고를 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중에 그 납부가 접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접수만 하고는 안 됩니다. 증빙이 안 되면 끝까지 납부가 지금 끝까지 된 증빙을 내셔야지 납부 결과가 돼야지 돈이 그 국세청 부채 들어간 거 되는 건지 접수증만 내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세를 내시면 이제 지방세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 지자체 홈페이지나 뭐그 위택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연결이 되셔가지고 플러스 알파 10%까지 내셔야지 끝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증빙 챙긴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올해 11월이나 10월이 될 텐데 그때 회계법인이랑 최종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7번, 8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절차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나라도 그 캡처본, 그러니까 실제로 상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집행 내용을 조회하고 보안 요청을 어떻게 하고 이제 보안 요청을 잘 해주시면 끝나는데 보안 요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인 정액이 확정이 되는데 불인 정액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저희도 이거를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인정이 안 나오게끔 평소에 저희랑 협조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 보시면 잠깐만요. 요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엑셀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가님 한 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왜 엑셀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메일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을 하시더라도 엑셀로 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문화권 협회에서도 이거 보시고 또 저희랑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증적으로도 남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광부에서도 혹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나라 돈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볼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남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슬라이드네요. 지금 보안 요청을 해가지고 보안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데 보안 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 내용 확인은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인정 반납하는 거를 관해서 동의한다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그게 공식적으로 불인정이 돼가지고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정산 보고서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떻게 지금 정산을 마무리 드릴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산 완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산 완료가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이걸 상위 기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정산 완료를 안 해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산 완료를 받기 위해서 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해주셔야 될 절차를 제가 풀어서 써드린 겁니다.
그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 나라 노후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고서 제출하시면서 검증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문학 그 협회에도 저그 알림이 가고 전에서도 알림이 가기 때문에 검증 보고서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정산 보고서를 작성을 할때그 1번부터 7번, 8번 같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 화면 캡처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경로까지 풀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끝까지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6번, 7번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설명을 좀못 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8번 단계에 가시면 그 정산 완료는 상위 기관이 하는 거다. 상위 기관이 안 해주시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상위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산 보고서 그 보고서 사례가 되겠는데 입력을 다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보고서가 산출이 됩니다. 과거에 매뉴얼 했을 경우에는 관해서 이거를 다시 뭐 만들고 엑셀 작업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사업 성과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회계법인은 검증 보고서를 내고 상위 이거는 정산을 해가지고 본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아까 통장을 그 가급적이면 영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날 들어왔다 그날 돈이 지금 빠지는 그 사례가 되겠거든요. 그럼 이자만 빼놓고 영원이잖아.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뭐 10만 원, 20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잘못 쓰신 걸로 되기 때문에 영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애청 사업입니다. 그 지자체 그 공립 도서관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는 그 시스템이 달라요. 이 나라 돈은 국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쓰는 보조금이고 지자체는 지자체 그 예산이 있는데 본 사업은 국고에서 받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시스템이 이 나라 도움이 아닌 이 호조라고 있습니다. 호조라고 뭐 옛날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딴 건데 이 호조로 타기 때문에 이 나라 도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증빙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별도 증빙을 나중에 이제 회계법인에 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는 이 나라 도움에 수기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수기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관인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이 나라 도움에 지금 절차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다가 아마 지자체가 이 호주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지자체는 또 인원이 많고 회계 인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11시 8분인데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